요셉이 꿈을 해석하게 된 내용인데 바로왕이 꿈을 꾸어가지고 해석을 못하는데 마침 요셉의 꿈 해석에 의해서 살아난 그 술궂은 가난장이 2년 전에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이런 청년이 있었는데 그 꿈대로 됐습니다. 바로왕이 하도 왔다 보니까 빨리 오라 하기라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렀어요. 그래서 너는 꿈을 능히 푼다더라. 그러니까 16절에 뭐라는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로 하시리다. 요셉이 훌륭한 것이 뭐냐면 내가 꿈을 해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석해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그 얘기가 쭉 보면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 얘기가 많이 나와요. 25절에 보니까 또 요셉 바로에게 대해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또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면 이것이라. 또 32절 꿈을 두 번 꾼 것은 하나님의 일을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속히 행하시니 계속 하나님은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말끝마다 하나님 하나님 계속 하나님만 찾은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반응인데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바로도 똑같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38절 봐요. 38절 있으면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자, 바로는 불신자거든요. 근데 하도 말 끝마다 하나님이 하니까 그냥 그 세뇌된 거예요. 말이 들어가 본 거예요.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도 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어찌 찾겠니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믿음에서 뭔가 믿음을 우리가 나무로 생각한다면 믿음의 뿌리가 땅속에 들어가요. 뿌리가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안 보여요. 그러나 그 뿌리에 의해서 나무가 생명 얻고 버텨내주죠. 믿음이 크다는 것은 나무 몸통이 큰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영광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잖아요. 요셉의 바로 그 믿음의 그 반응의 삶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우리가 믿음생활 잘해가지고 천국 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 야곱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 사닥다리가 이제 하나님 만나는 그 교제의 장 사닥다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되 그때 그러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난 아브라함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네 누운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 이제 약속을 다 주셔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청구하는 건 뭐지만 믿음은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요. 교제가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인간인가 영이 죽어서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죽은데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해서 교제해서 붙어 있게 만든 거예요. 다리를 놔준 거예요. 다리를. 사닥다리를. 생명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떤 관념 지식이 아니고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라니까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면 교제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믿음이 관념적인 머리 신앙이고 지식입니다. 체험이 없어요. 가슴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문제인지 몰라요. 주님 하나님 아직 못 만나고 교회 왔다 다닌다니까요. 저번에 하나님 못 만났는데 거의 뭐 어떻게 안 만나서 종교적으로 그냥 찬양도 부르고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종교생활이 아직 못 만났거든요. 체험이 없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 수박 가닥이죠.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성령 체험 받으세요. 말씀을 통해 회개하세요. 인격적인 교제가 돼야 돼. 만나면 인격적인 만나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알아요. 믿음을 통해 교제가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구원시켰고 아들 십자가 피 흘려서 나를 구원했다는 그 믿음의 내용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와 가슴에 와 닿는데 변화되게 돼있죠.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 주님과 만나야 되거든요. 인격적으로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면 변화가 안 돼요. 죽은 신앙이에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몸만 왔다 갔다 마당만 받고 다닌다. 마당만 받고 다닌다. 아무 의미 없어요. 설교 중에 딴 생각을 해. 또 듣는다 하더라도 나하고 관계하잖아요. 내가 부딪혀야 된대. 자, 육신은 밥을 먹으면 소화시켜야 되겠죠? 영혼역에서. 혼은 지식에 의해서 이해하고 암기해야 됩니다. 영은 믿음이요. 혼은 공부를 하면 이해를 해야 돼. 기억해야 돼. 그게 혼이요. 육은 밥 먹고 소화시켜야 돼. 그러니까 육의 소화나 영의 믿음이라고 하대요. 영은 믿어야 돼. 말씀을 믿으면 양식이 되어요. 안 믿으면 양식이 안 돼버리게. 그러니까 믿어야 영의 양식이 되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관계는 영이라니까. 영 말씀이 영이고 4차원이라니까요. 혼이 아니에요. 혼적인 말하면 절대 믿음이 안 자랍니다. 세상 지식 얘기만 아무 필요 없어요. 누에는 뽕만 먹고 자란다 했잖아요. 영은 말씀밖에 안 먹어요. 저는 말씀 가지고 해석해서 어떻게 영을 자라게 하고 영의 양식 주고 영생 얻게 만들고 영을 강하게 만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믿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하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가지고 영이 팡팡 자라. 영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경고해지고 강해지고 영의 영역도 있고 영안도 있고 영감도 있고 영의 세계가 무궁무진한데 영은 죽어있어. 양은 팔이 힘이 없어. 구원 얻어서 다 뭐 매가리가 없고 기도도 안 되고 5분도 기도 뭐 할 얘기 없고 설교를 들어도 귀에 들어도 안 없고 잠만 오고 겨우 어린아이 이제 아주 젖이나 조금 먹은 사람 있고 장상하면 뭐 말씀을 알아들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그 영에 깊이 있는 말씀 들으면 맞아 맞아 구약 신약 막 연결을 통해 막 생명이 오고 영이 자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 얘기입니다. 요셉이 꿈에서 깼다네.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나무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인데 세계 제일 강대국 바로왕 앞에서 얘기하고 다 맞아가 버렸는데 그건 이 믿음의 수준이 한마디로 간단히 하나님 하셨으니 그 말 한마디 우리가 흉내낸 것도 본받아야 하거든요. 본질적으로 주님 만난 사람 지금 요셉이 간단한 우리 그냥 속여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교제했고 만났고 하나님이 했던 걸 알아. 자기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 나와 재버려 그냥. 자기는 알아. 자기는 모든 걸 알아. 근데 하나님 그 안에 많은 걸 만나고 응답도 받았어. 성경에 다 기록 그 많은 것 중에서 아직 한 구절 얘기한 거 있어요. 어떻게 다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은 주님 만나서 교제해서 음성 듣고 다 알아. 벌써 예, 감옥에 있었을 때부터 두 장관 꿈에서 다 맞아버려. 자기는 알아. 그대로 됐어. 그러니까 그는 영적 수준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17세에 꿈을 꿨는데 해와 달이 절하고 11별에 절하고 11별에 절하고 그 꿈이었고 형들은 미움받았거든요. 그러면 궁금증이 됐었을 때 요셉이 맞았네 맞았네 내 말이 맞아 아버지도 무릎 꿇고 다 왔거든요. 형들이 11별 단에 절했거든요. 그때 요셉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이거 경험해 본 사람 많아요. 야, 하나님 내 꿈이 맞았네요. 꿈 좀 맞췄니 못 맞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말한 거 맞았다가 주님과 연합됐고 교제했고 사랑의 관계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저는 저는 응답이 올 때마다 맞았네 하나님 말 확실히 오고 나는 내가 영이 잘못된 건 아니고 나는 어떤 때는 저도 꿈을 많이 꾸잖아요. 그러면 맞네 그러면 무엇이 감정 주여 내가 미혹된 건 아니네요. 92년 10월 18일 다 음성 듣고 기집한 사람 많았거든요. 저는 그때도 막 음성도 안 돌아서 내가 그때 음성 안 듣길 잘했지 들었으면 못 죽었어. 안 들었어야지 가짜인데 그거. 내가 그 얘기를 한 다시 말하면 내가 영의 상태가 맞냐 들은 얘기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관계 있겠냐고. 저는 항상 저는 꿈도 듣고 두고 세 건데 그때 얘기 다 하고 있어. 근데 큰 거 다 기억을 해요. 탁탁탁탁 교회적인 거 착착착 그럼 기도하고. 근데 꿈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그 가볍더라고. 그리고 잘못 빗나가. 개 꿈 꾸고 또 그래서 아 꿈 얘기 안 해도 되겠구나 내가 강남 말씀만 해야지. 근데 꿈 속에서 메시지가 있어. 그 말씀이거든요. 꿈만 꾼 거 있고 음성도 두 가지가 와버리면 확실해요. 꿈을 꾼데 음성이 없으면 해석을 해야 돼. 내 해석할 필요 없어. 그냥 음성 들려버려. 너무 정확해. 그때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과 관계는 바로 썼네요. 나는 내 영혼이 죽을 감당 안 되고 나도 중국 잘 가야 되고 상급 받아야지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냐고요. 그런 얘기 여기 다 실시간도 없어. 희한한 것들. 이야 정말 놀랍네 놀랍네. 어떻게 그날 그대로 맞아보라고 그냥. 와 그때마다 하나님 맞았네요.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뭐 말할 수가 없죠. 뭐 그런 얘기 자꾸 하면 내가 꼭 신령한 그 자랑 같아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개척할 때 그 사건들이 많죠. 많지죠. 아니 가금을 그 한 얻은 것도 보여줘갖고 조금 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것이 그거 보여준 거 사건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옆에 게 7명 모일 때 2명 빼가버려 예언해 갖고 그때 전화했어요. 그분이 내 앞에 눈물을 뚝 흘리더라고. 진짜 눈물을 봤어요 그분이. 세상에 7명이 2명 빼가버려갖고 교회 막 우리가 안 된다고 막 바로 50m밖에 안 돼. 교회가 100m밖에 있는 교회 무대로 들어와 그래갖고 막 밀어내려고 나를 밀어내려고. 거의 한 30명 모이고 한 5명 2명 모이고 말이 되냐고. 거기 없어졌어요. 나는 근데 그때마다 왜 저분이 내 앞에 눈물을 흘리지? 진짜 눈물을 하더라니까 팔고 없어졌어요 그게. 저는 뭐 그런 얘기 잘하고 싶어요. 그 아무것도 안 같았지만 나는 그날 제가 철회했고 응답받았고 그대로 된 것이 얼마나 주님 내 기도 듣고 있네 맞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 영적 생활이 뭔가 한 거예요. 뭐 하나 맞췄네 운받아 뭐 찐뽑기로 맞췄네 뭐 그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서 교제해서 사랑하다 보니까 가까워지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말했고 그에 내가 들어왔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속에 군에 빠진 제가 목회자로서 적어도 주님 음성을 100%야 듣겠어요. 못 듣는 거 많죠. 근데 계신이 알려준 거 맞더라고. 엘리사도 말, 가르쳐준 거 말잖아요. 부분적으로 예언도 바울도 그랬는데 저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뭘까? 하나님 만나서 교제해서 음성 듣고 인도받는 건데 그 반응을 내가 정말 믿어지고 주님 만나게 되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열심히 되게 돼 있고 사랑하게 돼 있고 헌신하게 돼 있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손을 이제 나으리라. 귀신이 나가면요. 주님. 자, 뭐 그게 다는 아니죠. 근데 야, 귀신이 나갑니다. 귀신이 나가면 기뻐하고 너희 이름에 생명체 기록된 기뻐하라. 와, 나는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못 봐. 근데 확실히 생명체가 있으니까 그걸 더 기뻐하라 했잖아요. 귀신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 이름 아니면 성령 아니면 나가겠냐 이 말이야. 그럼 얼마나 그거 좋아요. 물론 그렇게 하고도 또 불법 행하면 지옥 갈 수 있겠지만 이게 주님의 제가 막 뭐냐면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니까. 여러분 봄에 딱 나무를 딱 꺾어보면요. 이 산 나무는 물기가 올라와 있어요. 죽은 나무는 물이 안 올라옵니다. 생명이 있냐고 살아있냐고 산 믿음 그게 기도거든요. 응답이고 축복이고 아무렇게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잘 되대. 무엇이 좋아? 생명이 없이 그건 하나님의 응답에서 교제해서 응답의 결과가 돈이 오고 형통한 것보다도 주님이 내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친밀한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생명의 관계고 주님 품 안에 있고 주님이 나와 하나 되고 있다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해. 아니요. 주님의 사랑과 믿음의 삶이 있었고 그걸 가진 사람은 체험 있고 행복해서 신앙생활 즐거워 삽니다. 살아있는 신앙, 생명있는 신앙 이런 신앙 갖기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 기도하는 건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응답도 없고 음성도 없고 그저 남의 그냥 따라다녀요. 재미도 없어요. 맛을 못 봤는데 그냥 시골에 옛날 그랬잖아요. 장애 간다니까 뭐 뒤움지고 장애 간다고 아무것도 왔다 갔다 해. 자기는 재미도 하나도 없어. 그 죽은 신앙이죠. 여러분 죽은 고기는 탕이 막 흘러가요. 떠내려가. 세상 더러운 것들 떠내려가. 죽은 고기는 산 고기는요 물 이렇게 내 이쪽 올라가 폭포도 올라가 버려. 산 고기는 살아있는 신앙 같지 않은 거 생명 믿음이 오신 기쁘시면 나가는 반대 기회인 거야. 자네의 상주신 믿음이 믿고 기뻐하고 교제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반응을 보여야지 오고 예수님의 반응을 보여지게 돼 있고요. 만났는데 안 좋아? 응답하는데 안 좋냐고 행복하느냐고. 이게 생명있는 신앙 죽은 신앙 하지 말고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나팔 불 때 보면 말아. 꼭 나는 설교 끝내야 꼭 나팔 불 때 나왔고 진짜요. 정말 나팔 불 때 안 올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본질이 뭔가 생각. 본질이 뭔가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뭔가 하나님은 생명 관계, 사랑의 관계고 교제의 관계예요. 교제의 관계. 난 사람의 관계도 그래요. 정말 중요한 건 사랑의 관계더라고. 사랑해. 사랑 서로 사랑하고 사는 거 중요하지. 나머지는 다 껍데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인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 하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고 정말 부부간에도 좀 말이 빗나갈 수 있어요. 그래도 사랑해서 말인가 뭐 그게 있잖아요. 사랑인가 투쟁인가 보라고. 아내들이 막 뭐라고 불평한데 거의 투정입니다. 불평이 아니에요. 아, 나 관심 가지고 사랑해주라는 뜻이에요. 그거 안 사람들은 센스가 있어요. 저는 센스가 없었더라고 생각하니까. 아, 그래서구나. 표현이 그래요. 마음을 읽어야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읽고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죠. 서로 간에도 여러분 대화가 좀 결핍될 수 있어요. 말 표현을 잘 못해. 말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말 잘 못해. 그래도 몇 마디에도 그 깊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읽으라고. 하나님 관계도 그렇고 사랑 관계도 그래요. 나는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봐요. 진실한 사랑. 저분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저러고 있는가. 그러면 다 해결돼요. 모든 관계는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사랑 없지만 사랑하려고 일을 쓰고 충성하려고 일을 쓰는 거예요. 나는 내 모습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 가슴은 하나님 알아요. 딱 정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충성하고 싶고 일을 쓰고 싶고 살려고 싶고. 저는 여러분 잘 보려고는 안 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최선 다하겠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반응을 보인 거예요. 예, 내 마음에 가슴이 우려나서 제가 지금까지 38년 동안 저는 변하지 않았어요. 억지로는 아니에요. 나는 참 즐거웠을 것이고 오늘 오후 2시 몸들 것이고 매일 2시 오후 기도회가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바쁜지 막 쫓겨버려. 하루에 세 번 핸드폰이죠. 나는 그거 하고 싶어서 아니고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하고 기도하고 바쁘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예, 일주일에 설교 몇 번 더 늘어붙잖아요. 근데 저는 행복했어요. 여러분은 잘 보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반응이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진짜 좋아서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충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